첫 순서 항상 저희가 LTE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네, 저는 대구지방보훈청의 보훈팀장 권윤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안 그래도 네. 내일이 대한민국 네. 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이라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네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 3.1 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같은 해인 1919년에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임시정부는 국내외 여러 곳에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3.1 운동을 계기로 뜻이 있는 독립운동가 분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 있는 임시정부를 하나로 좀 통합을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임시정부를 좀 수립하고자 논의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네. 그 임시정부는 독립을 할 때까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암울했던 우리 동포들에게는 독립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안겨주었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내년 어느덧 또 100주년을 맞다 보니까 네. 올해 참으로 바쁜 일정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그 올해가 이제 99주년이긴 한데요. 네. 우리 대구지방보훈청에서는 그 내년 100주년을 알리는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봉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임시정부 이동 경로를 따라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좀 되새겨보는 그런 임시정부 대장정 프로젝트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이죠.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수성구에 있는 어린이회관 꼬리극장에서 네. 11시에 있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네, 그렇습니다. 예, 기억해 네. 두시고요. 네. 네. 이렇게 지금까지는 4월 13일이 기념식으로 네. 선정돼서 열렸는데 네. 네. 내년부터는 이 100주년을 맞이해서는 또 4월 11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아, 네, 지금 아직 정확하게 이제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네. 그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1989년에 4월 13일로 지정되어서 이제 공포가 되었고요. 이듬해인 1990년부터 정부 주관으로 이제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1일로 되어 있는 여러 사료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네. 4월 13일이 아닌 4월 11일에 1일로 기념일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는 내년 100주년을 맞이하기 전에 이런 논란을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작년에는 정책 연구 용역을 좀 실시한 바가 있고요. 네. 올해는 그 학술 심포지엄을 이제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그 학계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어찌됐든 뭐 내일 행사를 앞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그 행사를 앞두고 바쁜 시간 내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짧게나마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내일 행사가 수성구 그 어린이회관 꾀꼬리극장에서 11시에 있다고 했죠. 또 많은 네. 분들 함께 그 의미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